네, 오늘 뉴스원 2024년 5월 30일자 기사네요.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공식 확인이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 본토 군인 공격까지 포함 하르키우에 대응 필요한 만큼 적응 조절할 거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도시 하르키우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비공식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국경에 직결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군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죽여도 된다 그런 거죠. 미국은 그동안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기조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하르키우 지역과 그 주변을 목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이제 러시아가 엄청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죠. 블링컨 장관은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우크라이나의 목적을 위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걸 승인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면서 필요할 만큼 적응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이번 조치의 대상 지역이 다른 러시아 도시 혹은 내부 더 깊은 곳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들이 공급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에 전 세계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핵 사용하겠다는 엄포죠. 이 때문에 미국은 확전을 우려하며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꺼려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뒤집을 방법이 절실해지면서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러시아 주변국 중국, 이란,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해다가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미국산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해야 된다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미국은 공식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용 안 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에 대해서 엄포를 놓아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밀리고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우크라이나의 몰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전쟁을 질질 끌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이번에 뭐 또 뭐 샹젤린가 무슨 그 아시아 뭐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 아시아 그 국방부 장관 모임에 또 젤렌스키가 와서는 무기를 좀 달라고 또 그런 것을 할 모임이 그런 상황인데 젤렌스키도 이 아시안 국방부 장관 그 회의에 참석을 한데 와서는 이제 그런 무기 달라 하겠죠. 이런 것들을 주변 국가에 이렇게 많은 누를 끼치는 것보다는 빨리 이게 러시아와 같이 협력해서 휴전하고 중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무기 전쟁은 그만둬야 된다고 보여 개인적으로. 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공식 확인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